구인회 대한민국의 기업이자 LG그룹의 창업주이다. 1947년 해방 후의 척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LG 모태인 낙교학이 설립되었다. 이후 구인회 회장은 인하와 개척정신 그리고 국민행복 일념으로 기업을 일으켜 20여 년간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발자취를 남겼다.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성공해도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 한층 더 큰 것, 보다 어려운 것에 도전하라고 말한다. 치약 하나만 보더라도 원가 절감을 이유로 질이 낮은 것으로 바꿔 사용한 일이 없었다. 소비자에게 언제나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인의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번 결정하면 전력을 투입하고 10년은 견뎌내야 한다는 선친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였다. 어떤 약속이든 한번 하면 반드시 지켰는데 결코 의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사돈이나 친구가 하는 일을 빼앗거나 해방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기업의 종교는 창의와 노력으로써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본주의에 투기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었다. 그가 지켜온 삶과 경영 철학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LG인들의 가슴속의 핵심 가치로 살아 숨쉬고 있다.